아침을 작업실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계속 일만 한 것 같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오늘은 뭔가 조금 딱히 어디를 나가거나 할 거는 아니지만 계속 작업실 혹은 집에서 편집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카페나 좀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과하게 준비할 건 아니고 그냥 내추럴하게 오늘 하루 일과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욕을 하고 온 상태예요. 일단 이거 좀 물기 빼는 동안 빨리 스킨케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즘 사용하는 제품들을 써볼 거예요. 이거는 하이줄렌 콜라겐 토너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물 타입이긴 한데 바르고 나면 이름이 콜라겐이잖아요. 물 토너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부터 영양이 차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뚜껑 여는 식인데 스프레이 형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미스트 같이 뿌려지는 그런 막이에요. 이렇게. 근데 용량도 되게 많아서 정말 오래 쓰고요. 저 진짜 많이 썼는데 아직 요만큼밖에 안 달았어요. 그래서 미스트로 사용해도 되고 토너로 사용해도 됩니다. 일단 이거 뿌려주고 시작할게요. 얼굴이 너무 땡겨요. 그리고 다음은 환절기 시즌이 돌아와서 원래는 아침에는 앰플을 잘 안 사용해주는데 요즘은 좀 사용해주고 있어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 전 작은 사이즈고요. 앰플앤이 되게 앰플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제가 사용해본 게 요거 세라마이드랑 그리고 여름에는 그 하이드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왜? 아무튼 그거인데 그 이름 제가 넣어놓을게요 영상에. 그리고 화이트닝에 좋은 VC샷 앰플 이렇게 세 개를 써봤어요. 이 세라마이드가 가장 좀 영양분이 많은 타입이에요. 요 세라마이드 샷 앰플로 바꿔서 현재 사용 중입니다. 앰플앤이 세일도 많이 하고 이 앰플 종류도 되게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흡수시켜줄게요. 진짜 얼굴에 쩍쩍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제 보습 마무리는 피부가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그냥 에멀전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앰플까지 해줬는데도 살짝 당기는 것 같다 하면은 크림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아까 조금 맨 얼굴로 오래 있어서 그랬는지 땡겨서 이거 크림으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이게 톤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소라색. 제가 소라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림 색깔 보이세요? 크림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덜어가지고 얼굴에 보습도 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 오늘 말 많이 안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찍은 게 벌써 10분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 진짜 투머치 토크. 기초는 이렇게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머리 옥수수 신내가 날 수 있으니 머리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한 번만 털어주고 시작할게요. 저 좀 머리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정말 내추럴하게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많이 뭐가 빠지고 하지는 않아요. 할 건 다 해요. 아시죠? 베이스는 포니이펙트의 프라임 프로텍트 선 커버 아이보리 컬러고요. 저는 가끔 토너 크림 발랐는데 밖을 나가야 하니까 선크림도 발라야 해. 근데 토너 크림에 선 기능이 없어.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바르고 나가서 그냥 화장을 할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요거는 자외선 차단지수도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볼게요. 꼭 비비크림 같아요. 색깔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 제품이라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손으로 발라줄게요, 여러분. 사실은 퍼프가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선 제품은 저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밀착력 있게 발리고 자기 합리화 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되게 자연스럽게 한 톤 밝아져요. 근데 약간 향수 향이 조금 나요. 약간 우디한 그런 향수 향이 납니다. 화장을 과하게 하고 싶지 않은 날에는 이거 하나만 발라주셔도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파우더를 사용해서 네, 유분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에만 눌러줄게요. 그냥 퍼프를 사용해서
이건 투명한 컬러는 아니라서 커버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톡톡 두들겨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T존 부위에만 발라줬어요. 괜찮죠? 딱 이렇게 사용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눈썹이랑 컬러 메이크업을 살짝만 해줄게요. 눈썹은 요거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저는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제가 통틀어서 브로우 제품은 얘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고 가장 그리기 쉽고 오토라서 편하고 네, 그냥 빈 부분만 채우듯이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빈 부분 위주로 그려줬어요.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 뭉쳐있는 부분만 살짝 살살살살 풀어줄게요.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별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브로우 락커는 생략해줄게요. 이게 딱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쉐딩은 조금만 해줄 건데 쉐딩부터 아이섀도우까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쉐딩은 오늘 이거 이따 눈화장할 때도 사용해줄 거예요. 맥의 웨지 컬러입니다. 저 이거 진짜 웨지는 정말 많이 썼는데 얘도 벌써 힙팬이 나오고 있죠? 눈 앞머리부터 아이홀 부분에 눈 감았을 때 쌍꺼풀 말고 그 윗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이홀이에요, 여러분. 여기 눈 아까 앞머리 쓸어준 부분부터 코끝까지 코 이쪽 부분을 높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진짜 코가 높아 보이려면 이 눈 앞머리 이 부분 있죠? 여기 우리 흔히 콧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건드려주셔야 코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반대편도 해줄게요, 똑같이. 입술 아래랑 그 아래에도 살짝. 요즘 제가 잘해주고 있는 턱 라인 있죠? 여기만 정리해줘도 턱이 되게 갸름해 보이고 얼굴 라인이 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눈화장에 들어가 볼 건데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먼저 찝어주고 갈게요. 오늘 눈화장을 되게 간단하게 할 거라서 꼼꼼하게 찝어 올려줍니다. 쓰던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언더에도 한 번씩 컬링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는 제가 아까 사용한 웨지 컬러 있죠? 이거를 오늘 사용해줄 건데 그 전에 밑바탕으로 좀 연한 컬러를 한번 깔고 이걸로 살짝 음영 주는 그런 식으로 섀도우를 사용해줄 거예요. 후보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아이 다 너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건 좀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고요. 여기 살짝 핑크빛이 도는 로얄 랑데뷰라는 컬러고요. 이거 진짜 요즘 저의 데일리템입니다. 웜톤 분들은 네, 너무 핑크빛이 많이 돌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소프트 브라운 컬러예요. 얘는 조금 더 약간 주황빛, 살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얘가 로얄 랑데뷰, 얘가 소프트 브라운.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취향껏 로얄 랑데뷰로 베이스로 한번 깔아줄게요. 먼저 이렇게 두두둥 살짝 음영을 줍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핑크빛 음영감을 조금 줬어요.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살짝 얹어줄게요. 음영감이 좀 보이시려나요? 제가 되게 은은하게 깔았거든요. 음영감을 넣어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웨지 컬러 있죠? 두 가지 색깔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얄 랑데뷰, 이게 웨지예요. 얘가 훨씬 브라운이 많이 돌죠? 이렇게 살짝 쳐서 눈 뒷부분에 저는 눈 뒷부분에 음영 넣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 하지만 눈매가 원래 기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까지 넓게 음영을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가 조금 더 뒷부분도 그렇고 음영감이 느껴지죠?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네, 이렇게만 오늘 섀도우 발라줄게요. 그리고 바로 아이라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라이너는 그리기 쉽도록 얇은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의 디파이닝 젤 퀴드 라이너. 진짜 심이 엄청 얇아요.
점막만 그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이라인 반 연구한 자국이 있어서 그 라인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점막을 채워주려고 라인에 거의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너도 정말 간단하게 그려줬어요. 마스카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오랜만에 메이블린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어요. 메이블린 마스카라도 되게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이거는 메이블린의 더 로켓 볼륨 익스프레스 마스카라예요. 이거는 살짝 컬링이 조금 잘 돼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저는 미온수 클렌징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워터프루프 제품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물론 워터프루프 제품이 좋겠지만 이렇게 가을, 겨울철은 이런 미온수 클렌징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근데 이거 원래 솔이 검정색이었나? 제가 전에 쓰던 거 핑크색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 검은색이네요. 어플리케이터가 커가지고 잘 뭉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안 뭉쳐요, 생각보다. 언더도 해줄게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은 느낌의 속눈썹 빵빵 위아래 있는 거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이에요. 간단하죠? 나머지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블러셔는 아이미미의 아임 애프터눈 티 블러셔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랑데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가운데 로지티 컬러를 사용해주겠습니다. 혈색이 느껴진다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강대 부분에다가 딱 생기가야 느껴져요 하는 정도. 저의 데일리 왕왕 추천템 바비 브라운의 크러쉬드 립 컬러 카바나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색깔이 진짜 입술보다 조금 더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컬러라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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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색상이에요. 제 입술 모양으로 다른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컬러예요. 물먹 립. 그쵸? 쓱쓱 바르지 않고 이렇게 두드리기면서 들기면서 발라줍니다. 오늘 사용한 블러셔 컬러랑 약간 랑데뷰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오늘의 음영 메이크업 블러셔랑 립 컬러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말로는 깔끔하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할 건 다 했어요. 그쵸? 최소한으로 할 거는 다 했다. 머리도 같이 한번 말려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거 오로칸 오일을 조금 짜고 머리카락 끝에 살짝 붙여줄게요. 드라이하기 전에. 제가 탈색을 진짜 많이 한 머리거든요. 머리 단발로 자르고 어두운 색 입히면서 펌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고데기도 잘 안 하고 하니까 머리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드라이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빗어주고 1차적으로 머리를 말려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드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를 할 때는 그냥 한두 번에 나눠서 윗머리는 이렇게 그냥 꽂아주고 이 밑에 머리들 있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만 해줘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죠? 얘랑 완전 다르죠? 다시 윗머리 풀어서 밑을 막 너무 크게 잡아서 이렇게 드라이 해줘버리면 나중에 머리 여기만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그 삼각김밥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조심하세요. 이렇게까지가 기본적으로 드라이를 한 상태. 근데 제가 지금 층머리인데 이쪽이 거지존이죠. 어깨에 딱 닿는. 그래서 이 머리가 나중에 되면은 막 여기가 뻗치고 제각각으로 난리가 나 있어요. 조금이나마 보존해줄 수 있는 헤어 픽서를 사용해줍니다. 이거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름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 제품이고요. 소내추럴은 그 메이크업
세팅 픽서로도 정말 유명하죠. 이거 올리브영에도 팔거든요. 아마 되게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 밑부분 있죠? 손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향도 너무 좋아서 약간 샴푸에다가 머리에 향을 조금 더 입혀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손으로 잘 빗어주세요. 빗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손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커리 쏙 들어가 있는 이 형태로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한 가지 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 앞머리 부분에만 살짝 볼륨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얹어서 앞으로 넘겨요. 고정이 되죠? 이 부분에도 살짝 제가 마를 동안 살짝만 대기해줬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딱 눌려있죠. 근데 여기는 앞에서부터 벌써 뽕긋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뽕긋한 거랑 이렇게 눌려있는 거랑 이게 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앞머리 띄우는 용으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반대편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잡아서 뒤로 뿌리 부분, 이쪽 부분에다가 뾰로롱 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뽕긋하게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용도로도 이 헤어 픽서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머리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루프만 그 형태를 오래 보존할 때 헤어 픽서를 사용하셔도 좋고 고데기로 이제 웨이브 넣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뿌려놨을 때가 세팅력이 확실히 좋습니다. 또 뭐 보여드릴 거 없나? 이왕 말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소내추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소내추럴 오일 컷 헤어드라이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오후 되면은 여기 정수리 이쪽 부분에 기름기가 조금 올라와요. 네, 기름이 몸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게 살짝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괜히 신경 쓸 것 같고 좀 약간 냄새 날 것 같고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파우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유분기가 없는데 한번 그래도 뿌려볼게요. 여기 정수리 부분에다가 이거를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은 파우더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크기도 그렇게 많이 안 커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오후에 여기 조금 기름기 올라온다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메이크업 촬영할 때 가발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가발이 아무래도 정수리 부분 이제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든 정수리다 보니까 번뜩번뜩하게 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광을 조금 죽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네, 이거 굉장히 유용한 템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준 것 같고 옷을 얼른 한번 입고 와볼게요. 잠깐만요. 보통 같았으면 향수를 뿌릴 텐데 오늘은 향수도 좀 인위적이다라고 좀 느껴져서 제가 잘 사용하는 핸드크림을 향수 대신에 발라줄게요. 반디 거고요. 플라워 비타, 향은 피오니 블라썸입니다. 바디에도 발라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네일샵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향도 진짜 너무 좋고요. 향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구매를 하셨어요. 향이 너무 좋다고. 이거를 손에다가 살짝 뿌려가지고 핸드크림으로 사용해줄게요. 네, 오늘은 렌즈도 안 껴줄게요. 작업해야 되는데 또 눈이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렌즈도 씌워줄게요. 향 진짜 좋아요. 이건 그래서 향수 대신에 발라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귀걸이는 제가 피어싱이 워낙 귀에 많아서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 조그만 거 하나 달아줄게요. 옆에랑 좀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주. 피어싱이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옆쪽에만 3개 있는데 여기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얼른 채우러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끝! 그러면 여러분, 얼른 한번 출발해볼까요? 아이고, 뭐 안 눌렸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가방은
제가 가져가서 공부해야 될 화장품들이에요. 다 왔다. 고기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거의 굶다시피 하고 살았거든요.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시겠다. 금고기 아닌가? 뭔가? 아 됐어 됐어. 할머니 치킨 아빠네. 어? 아니 이따. 아르나, 아르나, 이거 왜, 이거 왜 안 먹어? 오르러 가는데? 너 안 먹잖아. 아침에 준 건데. 오! 안 먹잖아. 오르러 갈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먹었는데. 어, 아, 아니, 코를 그렇게 들이대시면. 야, 너는 도대체, 어? 남의 카메라에 액정에다 콧물 묻혀놓고. 이봐, 또, 이 또 콧물 나고. 야! 우리 할머니는 주무세요. 우리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1시간 19분인데 이거 어떻게 줄일까요?